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되지. 이거 3년 브랜뉴 엄숙해오는 느낌인데 이거? 그런지 옷이 수상해요. 아, 좀 아닙니다. 저긴 불행이 오는 거라. 여기에 다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 끝도 다 불행해져. 아, 요즘 세상에 그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참고로 믿네. 아, 라면 맛있겠다. 와, 아, 맛있겠다. 아, 라면은 누가 끓여줘야 맛있어. 아, 계란라면이다. 밥은 대접해야 되는데. 반찬 더 갖고 가요. 아이고, 더 많은데. 어따게? 예? 먹으라게 얻어. 어머, 아, 이거는. 아, 이거는. 야, 그릇도 깨지고, 이게 어떻게 괜찮으냐? 어이. 어? 야, 임사 오늘 영임 피. 야, 걸리가지고, 뭐라. 깨졌어, 심지어. 네, 아, 아, 집에. 어? 네, 이건 아니에요. 어머, 굽는 거. 그 흘러듣지 마라. 이거 베리베리 이거 니 엄마 그것도 이거 몇 번 사는 잠시. 이거 흘러보게 뒤지 않아서 화장 안 입어. 빨개 정도. 얼굴이 시송화해야 될 거 아니. 어, 근데 이러면 라면이 기름이 있어갖고 네. 엄청 뜨거워요. 아, 예. 야 괜찮으냐? 아, 저 라면에 비면 진짜 화상 많이 입어요. 옷갈아 입어야지. 옷갈아 입어야 그래. 이거 해야지. 다 베리. 아 오늘 옷을 몇 번 갈아 입습니까 어머니. 그 그냥 어묵 말고는 그게 그냥 그 진짜 깜짝 놀랐죠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진짜인가 보다고 진짜 믿어지더라고 그때는. 어, 몇 번을 옷을 갈아입어. 아이고 아이고. 미리 뭐? 아예. 따끔따끔 이렇게. 어, 빨갛다. 어 희한하네. 희한은 어디 말 이거 나오면 말하는 걸 심각하게 들으라니 또 옛날 쭉 했어야 어머 하지 마라. 한 번만 해도 그런 생각 안 들어질 건데 별로 오늘 니 몇 번 임신. 아니 미쭉 한 적이 다. 아니요. 그거는. 으악! 부자! 부자, 또. 보온으로 눌러버리면. 야, 이 베르브라, 야. 뭐, 샤워기라든지, 뭐, 밥 같은 거는 그냥 뭐, 이리 종종 뭐, 있는 일인데. 근데 밥상까지 이렇게. 라면까지 다 엎어지버렸으니까 편지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